당신이 찾던 지식 교양? 공평한 뉴스, 국민의 시선? 파격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뉴스를 디자인하는 시선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TV 지식 용어 박진아입니다. 세수를 하거나 손을 닦을 때 혹은 남자들의 경우 이거 하나로 샤워를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비누죠.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곁에는 항상 비누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비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비누는 때를 씻어내는 데 쓰는 세정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비누를 알기 위해서는 기원전 2800년경 바빌로니아인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바빌론을 발굴할 때 비누와 유사한 재료를 담고 있는 진흙으로 만든 원통이 발견되면서 처음으로 비누를 만들어 사용했다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이 원통의 측면에는 기름과 재를 끓이는 제조법이 새겨져 있다고 하네요. 즉,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비누는 잿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짐승의 기름인 수지와 잿물을 섞어 만들었으며 중국에서는 석감이라고 해서 잿물에 응고제인 엽기 등의 풀즙과 밀가루를 섞어 만든 것이 쓰였습니다. 석감은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누가 널리 보급된 1930년대 실제로 비누를 석감이라고 불렀습니다. 비누가 본격적으로 이용된 것은 조선 말 개국 이후부터입니다. 이 비누는 때가 잘 빠지고 사용이 간편할 뿐 아니라 향기가 좋고 장기간 보관할 수 있어서 각광받았죠. 청일전쟁 직후에는 비누 한 개의 값이 1원이나 했는데요. 당시 쌀 한 마리 80전 정도였으니 굉장히 비싸다고 할 수 있죠. 이와 같이 비누는 값이 비싸서 부유층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기에 비누 냄새를 멋쟁이 냄새라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는 비누보다 클렌징을 비롯해서 각각의 용도에 맞게 만들어진 제품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러면서 비누의 역할이 조금 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누는 우리가 생활에서 접하게 된 최초의 제조 물질이라는 것 오늘 기억하면 좋겠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